안녕하세요. 하늘만신입니다. 네, 선생님, 날씨 추운데 잘 지내셨죠? 네.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2021년 초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나는 내 띠는 어떨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2021년 쥐띠와 소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네. 먼저 쥐띠 먼저. 이분들은 올해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는 해로 그동안 쌓아 올린 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가망이 없었던 곳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겠고요. 가정 내에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가득 차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오는 법이니까 올해는 계약이나 일 처리에 대해서 신중을 가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달 중에서도 나에게 좋은 네. 달과 좀 조심해야 네. 되는 달들이 네. 있잖아요. 네, 좋은 달과 네. 조심해야 하는 달 한번 짚어주세요. 네. 대박이 나는 달로는 4월, 8월, 11월로 보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3월, 6월, 9월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쥐띠분들은 2021년에 좋은 일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소띠 가볼까요? 소띠분들은 올해 극적인 사건이 많은 드라마틱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서 커다란 수확이 기대가 되지만 바빠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시간을 쓸수 없는 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돈이 쉽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쉽게 나가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건 나쁘건 극적인 사건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발전을 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매사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대박이 나는 달로는 5월, 9월, 12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4월, 7월, 10월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쥐띠, 소띠에 대해서 하늘만신과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건 좋게 듣고 나쁜 건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헤쳐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저희가 2021년 쥐띠와 소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지금 쥐띠, 소띠 분들은 들으시면서, 아, 나 이건 좋고 이것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또 네. 나쁜 거는 또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죠? 네. 좋은 건 좋게 듣고 좋지 않은 거는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곁에는 하늘만신이 있으니까요.